EM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M 플러스는 기존 소방차 사업에서 확장하여 전기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단계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강서 FC와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 플러스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기존 소방차 사업에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이제, 배터리 셀하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소재 쪽, 그 다음에 전극 방열 제품, 그 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 기타 경량 제품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 SDI 출신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삼성 SDI 출신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 SDI하고 밀접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그전 세계에 이제 자동차가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록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미 쪽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기차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2035년도까지 이제 전기차가 이제 100%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고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광물 채굴부터 해서 원료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그걸 가지고 이제 SLE를 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전기차에 공급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배터리가 공급이 되겠죠. 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게 재활용을 이제 리사이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EM 플러스는 할수 있는 게 이제 배터리용 소재, 그 다음에 배터리 셀, 그리고 전기차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 이쪽을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NCM하고 LFP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건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양극재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인산철, 탄산리튬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죠.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제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 거리가 짧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낮고 또 어떤 그 고도가 이게 안정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다든지 뭐고 굉장히 긴 거리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짧은 거리를 주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저가 차량에는 상당히 이제 LFP 배터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사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EM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EM 플러스가 25.62%를 강서 FC에 투자를 했습니다. 강평 리템도 5%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평 리템은 모회사가 이제 강평 리튬인데 강평 리튬에서는 리튬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1위, 세계 3위이죠. 리튬을 공급을 하면은 강평 리템은 이제 리튬 전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서 FC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지분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강서 FC는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필리핀 밧골리 시대에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산 5만 대입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EM 플러스는 이제 리튬 전지 셀을 이제 공급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시설도 공급할 수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열 전극 도전제 쪽에는. 역으로 또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강서 FC에도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평 리텐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리튬 전지를 이제 EM 플러스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평 리튬은 샤오미에서 투자를 받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이제 그 중국 쪽 연관이 이제 그 크게 있지만은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구조는 상당히 이제 잘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평 리튬은 이제 세계 3위, 중국 1위로 이제 리튬 합을 생산 업체로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그 배터리 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폭 니텐은 이제 2021년도 전기차 생산 준비 중인 샤오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샤오미 쪽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EM 플러스도 어느 정도 이제 직간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밀접하게 또 소재를 또 공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을 보겠습니다. 리튬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쌌었는데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리튬이 굉장히 비싼데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준이 아마 거의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굴하는 데 굉장히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또 자원민족주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앞으로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튬은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양극재에 들어가고 탄산 리튬은 LFP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탄산 리튬의 가격은 싸죠. 그래서 LFP 양극재에는 이제 주로 이제 차량용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전자제품 ESS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생각을 하지만은 청소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뭐 그쪽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FP 양극재에 대한 소재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글로벌 리튬 기업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제 강봉 리튬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리튬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급은 이제 크게 증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수요가 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리튬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리튬 가격이 공급 과잉도 있었지만은 전기차 생산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향후에 따라서 그 어떤 가격이 이제 향후에 이제 현재 수준 이상에서는 아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폭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오르면 안 되죠.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줘야 되지. 만약에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전기차 대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M 플러스가 이제 중국 강소 FC에 25.62% 투자를 해서 이제 전기차 생산에 이제 그 지분법 손익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 FC가 바컬로즈 지역에 이제 전기차와 그다음에 충전소를 건설을 하고 제대로 어떤 생산이 되고 또 수율이 잡혀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 이제 지분법으로 아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분법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소 FC가 이제 현재 이제 그 자금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IPO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금을 모집을 해서 필리핀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3월 27일 날첫 번째로 해외 프리 IPO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강소 FC의 그 주주를 보면은 이제 EM 플러스가 25.61%, 강폭 리튬 전지가 5%, 그 다음에 대주주하고 중국 기업이 69.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자금을 모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강소 FC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정도 예상하고 EM 플러스 지분 가치는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용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물 관련된 차량하고 그다음에 지프니 쪽 차량인데 전기 지프니 쪽인데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이제 매출이 풀로 돌아갔을 때 1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시설이나 기타 발전 시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어연뭐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중국 사업 같은 거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 봤을 때한 매출이 이제 한
2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소 FC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한10% 정도 영업이익을 가산한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한 2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소 FC는 이제 필리핀의 바콜로드 지역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불 투자해서 연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콜로 지역 그 주정부 시의회는 이제 제조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강소 FC와.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리핀 쪽에서 전기차가 아마 생산이 되고 또 보급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샘플을 가져와서 이제 그뭐 중국 내에서 생산된 공장에서도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이제 필리핀 그 바콜로드에 가져와가지고 직접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프니 전기차가 있죠. 이제 거기 버스처럼 이제 운행이 다니는데 300개 정도를 우선 이제 설치를 해서 단계마다 이제 운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도 건설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월 초에 이제 그 선적이 돼가지고 샘플이 아마 바콜로드에 도착을 해서 아마 지금 테스트를 할 곳, 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그 가운데 보면은 그 그린 바코드도 해가지고 하얀색 바탕에 이제 전기 지프니 이제 샘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행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종의 이제 그 전기 버스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가 우리나라에 한 40, 50% 현재 잠시 가고 있는데 뭐한번 충전하면은 하루 종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두세 번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품질은 중국이 워낙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전기 버스를 했기 때문에 품질은 한국보다 약간 좀 나은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성능도 우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장거리 뛰는 게 아니죠. 그 전기차 버스는 장거리 뛰는 게 아니고 또 저속으로 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비싼 NCM을 안 쓰고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콜로드 시티가 이제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전기 지프니 시제품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워라든지 안정성, 내향성, 그다음에 급속 공중 냉각, 영상 등 여러 가지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도로에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진척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인프라스트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거기 주지사, 뭐입니다. 시장이죠. 거기. 그래서 이제 그린 바콜로드 해가지고 이 지프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필리핀의 전통 이제 차량인데 그 전기 지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도 칠하고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운행할 것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그 바콜로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샘플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뭐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그 IPO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클로 C급에 이제 그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불 투자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재 그 우리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중국산 시내버스인데 이게 이제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전기차는 굉장히 이제 그 비싼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수출하는 일반 NCM의 어떤 그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좀 좋은 차량은 이제 거의 이제 NCM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또 안정성도 있고 이러는데
버스 쪽 이런 대형 쪽은 이제 중국 쪽이 워낙 먼저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산 전기 버스가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행 거리가 국산보다 길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이제 그 상반기에 새로 등록 전기 버스 가운데 이제 중국산이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가 굉장히 비싼데 가격이 지금 뭐 국산하고 중국차하고 가격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제 일회 충전으로 이제 운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내산은 운행 중에 이제 두세 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산 버스는 이제 품질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버스는 이제 일단 무겁죠. 그리고 그 버스 하단 부분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튼튼하고요. 왜냐면은 충돌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가장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를 씁니다. 그리고 무겁죠. 그리고 또 충전을 뭐 시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점이나 기점이 있기 때문에 뭐 충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버스는 이제 중국산이 많이 이제 잠식한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 버스가 또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의 업체가 폐업을 하면은 이제 부품 조달이나 정비 등 사후 서비스 문제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고민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측면에서는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버스가 이제 먼저 기술을 개발했고 또 워낙 그 규모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버스를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2N 플러스는 이제 그 전기차 쪽하고 그다음에 충전 시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2차 전지 셀,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소재에는 이제 뭐 전극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열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CNT 도전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 제품, 여러 가지 이제 경량화 제품이 있죠. 이런 쪽에 이제 광범위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부 이제 벤더에도 가입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그 자동차는 이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 테스트라는 게몇 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 뚫으면 이제 계속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전기차 쪽에 관련된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밴더 되기도 어렵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것 보입니다. 2N 플러스가 이제 필리핀 사업이 잘 풀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이제 향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급진전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할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하면은 전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일단 지열이라든지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충전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 쪽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M 플러스는 이제 그 기회도 많이 있지만 또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경험 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우리의 주 사업을 하고 있는 EM 플러스가 향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 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며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